내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등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환제 적용 대상을 서울 18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 광명, 하남 등 3개 시 총 322개 동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담보 인정 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할 방침입니다. 비건 대표는 전일 미국은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북한이 원하는 협상 방식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 기술력이 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 비해 5년가량 뒤처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제 뉴스를 주목해서 봐야 할지 조간 브리핑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는 전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해서 부동산 관련 기사가 상당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매일경제신문 1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사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오늘부터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못 받게 됩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17일 오늘부터 서울 등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절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전일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이번에 내놓는 대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 대출 규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이번 대책은 그야말로 금융, 세제, 또 분양, 청약 모든 면에서 총망라한 업그레이드된 그런 네. 이 분양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잡아왔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라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재부, 국토교통부, 또 금융위, 국세청 모든 기관이 함께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번 그 규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금융 규제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단 시가 9억 초과 아파트 등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하죠. LTV를 지금까지 40%에서 20%로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잘 안 떠올리실 테니까 제가 이제 숫자로 말씀드리면 14억짜리라면 9억까지가 40%, 나머지 초과분 5억을 20%로 규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그런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 분양가 상한제 못지않게 이번 정부 들어서 아주 초강력 네. 금융 규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핀셋, 부자들의 어떤 이 아파트 투기를 막겠다라는 게 하나의 어떤 정책 방향이었는데, 1주택 실수요자라도 15억 고가 아파트는 돈을 빌려서 구입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그 정책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죠. 네, 이제 뭐 현금 없으면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전일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해서 국내 증시 안에서 건설주들이 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건설주들의 주가 분위기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종목별로 편차가 있기는 했지만 현대건설이 1%대로 밀렸고요. GS건설이 3.13% 하락하며 3만 1,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삼부토건, 대림산업이 모두 주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올해 정말 각종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건설주들의 주가가 뭐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외에 남광토건이 1%대 하락을 했고요. 대우건설이 1.87%의 내림세를 보이며 4,715원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홀로 3%대 주가 상승세를 보이며 11,7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또 오른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세제 면에서도 네. 이렇게 그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군입수산 종합대책에서 종부세와 관련돼서 인상 안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인상을 하는 건데요. 1주택자의 경우
기준으로 한번 예를 들면 구간별로 0.1에서 0.3%포인트 오르게 됐고요. 과표 따라서 각각 뭐 0.1에서 0.3%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인 경우에 세부담 인상률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직전 연도에 비해서 세부담이 약 한 3배 정도로 느껴질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인상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어저께 그 발표를 주도한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투기 수요를 근본 차단하겠다라는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뤄봤고요. 다음 기사 역시 부동산 관련 기사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 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분양 앞둔 장위, 용두동까지 상한제, 서울 대거 포함입니다. 기사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서울 18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 광명, 하남 등 3개 시 총 322개 동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뭐 헤드라인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핀셋 지정을 강조했었던 한 달 전과는 달리 서울의 3분의 1을 포함해 무더기로 이제 대상 지역을 넓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대상은 어디인가요? 네. 지난 11월 6일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역을 발표를 했는데요. 총 합쳐서 27개 동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풍선 효과가 바로 발생을 한 거예요. 즉 여기에서 제외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부작용 생각지도 않은 부작용을 맞닥뜨리고 더 확대시켜버린 것이죠. 자그마치 40일 만에 322개 지역을 무더기로 이제는 지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 안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역시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 4구를 포함해서 요즘은 마용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마포, 용산, 성동, 그다음에 서대문 지구도 지금 뜨겁습니다. 서대문구 포함해서 서울 지역에서만 13개구를 또 동을 나누지도 않고 13개구는 전 지역으로 다 이제 확산시켰고요. 그다음에 강서 등 이게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인데요. 정비사업 이슈로 이제 이 노후주택을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하는 내년까지 또는 내후년까지 이렇게 계획했던 5개구가 있습니다. 강서를 포함해서 이 5개구의 37개 동도 이번에 확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지난 6일에 그 발표한 이후에 풍선 효과로 네. 해서 수도권 지역까지 막 들썩였거든요. 그 대표적인 지역으로 광명, 하남, 과천 등에서 13개 동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참 많이 추가가 됐는데 그러면 정비사업 예정 지역도 상한제 대상이 될까요? 네, 지금 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강남이라든지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계속 이야기가 됐었는데 강서, 강북 등의 이 지역에 포함될 줄은 사실 전문가들도 예상을 못했다 하는 지역들입니다. 성북구의 13개 동, 그다음에 동대문구의 8개 동, 은평구의 7개 동 등이 포함됐는데요. 특히 내년 5월로 분양 예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용두 6구역이나 성북구 장위 4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 5월로 이제 그 분양을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 경우 4월까지로 빨리 앞당겨야지 여기서 이제 해제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외에도 재당첨 금지 기간을 현행은 한 1년에서 5년까지인데 최장 10년까지로 확대하겠다라는 정책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1순위 거주 지역으로 당첨되기 위해서 과천 등의 이제 이 전세로 해서 이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
2년 동안 살아야지 네. 이제 그 당첨시켜 주겠다 해서 거주 요건을 올리는 방안도 이번에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도 저희가 부동산 관련 정책 내용으로 다뤄봤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을 보시면요. 1면부터 3면까지 모두가 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3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사 제목은요. 초유의 대출 금지까지 현금 없으면 강남 아파트 사지 마라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이 정부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에 담보 인정 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을 전면 금지합니다. 일면에서 이제 확인이 됐었던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시장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유례없는 초강수 부동산 정부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이유와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조치는 굉장히 파장이 커요. 네. 그래서 경제지만이 아니라 종합지도 오늘 신문 조간신문을 보시면 거의 한 2, 3면에 걸쳐서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판적인 목소리는 이거예요. 앞서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이번 그 조치에서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그러면 아파트를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다.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런 어떤 그런 그 이들의 자산 증식 수단만 지금 이렇게 그 보장하는 거 아니냐. 또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은 뭐 이 저가 주택만 사라는 얘기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각은 또 이거예요. 지금 시중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자금이 많이 풀렸고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갭 투자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여기서 국지적 과열 그러니까 부분 지역별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을 잡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난달 6일 1차 분양가 상한제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 아까도 풍선 효과 네. 말씀드렸죠. 다른 지역이 지금 굉장히 들썩이고 있거든요. 정부도 그렇게 부작용이 있으리라고는 바로 부작용이 있으리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 어쨌든 3대 원칙, 아까도 말씀드린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를 해야만 한다라는 총선을 앞두고 완전히 총력전으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말씀드렸던 9억 초과분 LTV 20% 적용이라든지 뭐 이런 그 초강력 그런 대책이 지금 오늘 발표가 됐고요. 어저께 발표가 됐고요. 단 이제 예외 조항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활 안정 자금 필요한 가게는 뭐 1억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는 부동산을 완전히 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이번에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아직은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인데 뭐 이번에 또 한 번 초강력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또 기준이 강화가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것도 역시 파급 효과가 크겠죠. 네. DSR이라 하면 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표현됐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내가 갖고 있는 연소득하고 그다음에 그 소득 중에서 또 내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DTI라고 해서 그러니까 부채 그 주택과 관련된 담보대출 비율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비율을 중심으로 DTI를 규제한다 안 규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DSR은 그보다 더 포괄적인 범위를 훨씬 더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한다면 적용 기준을 지금까지는 해당 금융사에서 전체 돈을 빌린 사람의 DSR 중에 40% 평균 중에 40%를 규제를 해왔는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개별 각각의 그런 어떤 그 비율을 40%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연소득
1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용대출을 1억 5천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추가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5억 6천만 원까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강화된 규제책 DSR을 적용하면 3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2억 가까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DSR로 하게 되면 상당한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또 한 가지 더 이 규제를 말씀드리면 주택 임대 매매업 이외의 사업자인 경우 주투기 지역이나 과열 지구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 담보 대출을 아예 원천 금지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뭐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많은 부분에 어쨌든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 발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매일경제신문 1면에서 3면까지 보면서 전일 발표가 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좀 속속들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에 미칠 파장이 또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확인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네 번째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사 제목은요. 비건, 서울에서 아직 안 늦었다. 북한과 판문점 깜짝 회동 열어둬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비건 대표는 미국은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을 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협상 방식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뭐 북한과의 회동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지만 지금 북한에 대해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 코너에 와서 미국 안보보좌관의 표현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 안보보좌관이 그 전날 뭐라고 했냐면 그가 그곳에 간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네. 여기서의 그가 비건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판문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그러니까 비건을 보낼 테니까 판문점에서 만나자라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이 됐는데요. 비건 대표 역시 말씀하셨듯이 판문점 회담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담화문은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북한 발언들을 쭉 돌이켜 봤을 때 이 발언들은 동맹국에 매우 위협적이고 부정적이고 불필요했다. 그리고 유감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더 눈길이 가는 건 이겁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연말을 시한으로 데드라인으로 두고 연말까지 새로운 협상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겠다. 이렇게 협박 발언을 일삼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비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북한의 발언은 연말 대화를 시한을 했는데 이것은 미국이 정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데드라인이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일견 이게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북한의 어떤 최고 존엄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발칵 뒤집힐 수도 있는 어떤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거기에 대응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은 내년까지도 계속 협상할 수 있다라고 사실 못 박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건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린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접촉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지금 연락을 해라. 그러면 내가 판문점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매일매일 북한과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새벽에는 또 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 해제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라는 또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뭐, 남북 철도 사업이 또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남북 경협주들 주가 분위기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12월 들어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남북 경협주들도 시장 안에서 상당히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주가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JST나가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현대로템이 0.32% 오른 15,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또 반대로 용평리조트와 재룡전기는 0.48% 그리고 0.57%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됐습니다. 현대 엘리베이가 전일장에서 0.14%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현대건설은 뭐 건설주들의 영향도 있었겠죠. 1.71% 하락한 43,1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이 하루하루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향후에 이제 우리가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또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 새벽에 나온 네. 뉴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해제하자라는 네. 결론을 내겠다라는 뉴스와 함께 또 하나의 뉴스가 트럼프가 굉장히 강경 발언을 한 겁니다. 트럼프가 북한에서 뭔가 진행 중이면 자신이 대단히 실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지금 비건한테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네. 자, 비건 대표 어저께 특이한 행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찬을 통일부 장관하고 하고 그다음에 저녁 일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비워놨죠. 즉 대답을 기다리겠다라는 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역시 비공개 행보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후에 일본으로 갑니다. 즉 오후에 일본 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 해답을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행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미국이 강경한 어떤 발언을 보이면서 북한의 어떤 이 메시지를 기다릴 때 북한이 여기에 바로 대응할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네. 북한의 어떤 그런 패턴을 봤을 때 바로 대응하면 자존심이 좀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은 대응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미국이 왜 이렇게 하나를 보면 어쨌든 자신들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명분을 좀 쌓는 게 아니냐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는데 최근 기억하시겠지만 북한이 굉장히 빨리빨리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또 지켜봐야 되고 또 얼마나 사실은 그 반응을 보일 때까지의 시간이 걸리느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 카드, 비건이 보낸 카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당연히 연말까지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낼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살라미 전술을 할지 아니면 그야말로 러시아, 중국의 어떤 안보리 제재와 함께 안보리 제재 결의안과 함께 협상의 어떤 물꼬를 틀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오늘 비건 대표가 빈손 으로 일본으로 갈지 일단은 뭐 북한의 반응을 잘 체크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오늘의 마지막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기사 제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한국의 헬스케어, 의료 선진국의 5년 뒤처져입니다. 오늘 매일경제신문 23면에 실려있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 기술력이 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 비해 5년가량 뒤처져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부가 헬스케어 광국을 외치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술 격차가 또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은 그러면 어떤가요? 네, 좀 뼈아픈 기사입니다. 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의 주요 5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 이 5개국의 특허청으로부터 자료를 입수를 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헬스케어 기술력이 미국의 75%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의료 선진국에 비해서는 평균 4.5년 뒤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맞춤형 신약 개발 기술은 5.8년, 그리고 유전체 정보 이용 질환 원인 규명 기술은 4.8년, AI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약물 전달 최적화 기술은 4.8년이나 뒤져 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평균 4.5년이 뒤져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네, 앞으로도 뭐 빠른 걸음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헬스케어 관련주들 시장 안에서 주가 분위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헬스케어와 관련된 각종 지원 정책들도 많이 쏟아진 상황이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들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인바디가 0.2% 전일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비트컴퓨터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솔고바이오가 0.50% 올랐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1.59% 상승한 5,7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뭐 정부가 지금 헬스케어 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아직까지 미미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는 규제입니다. 네. 모든 지금 그 성장 동력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모든 산업이 사실 아직 규제가 너무나 심각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그 바이오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지금 내더라도 식품의약안전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3개 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이 기사는 어쨌든 지금 한국의 규제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이든 규제를 풀지 않으면 신성장 동력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제대로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또 핵심입니다. 네,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규제 완화를 이 기사는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일경제 주간브리핑 오늘 5개 기사로 저희가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